신경 차단술을 받거나 받으려는 분들은 척추외과 의사에게 신경 차단술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티세상병원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신경차단술을 잘하는 병원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또는 신경차단술이 잘하는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어떤 환자분들은 뭐 신경주사, 뼈주사, 신경차단술, 뭐 척추주사, 스테로이드주사 여러가지 이름으로 다들 알고 계셔서 오늘은 신경차단술이란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차단술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약물을 집어넣어서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경을 당장은 물리적으로 잘라갖고 신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 주위에다가 일종의 약물, 마취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의 약물을 집어넣어서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덜하게 만들어주는데 신경의 기능은 감각을 또는 통증을 느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 차단술을 진행하게 되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경 차단술,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사용되는 약물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생리식염수, 그리고 마취약, 마지막으로는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는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 생리식염수와 마취약은 신경 차단술에서는 언제나 포함된 약물입니다. 먼저 생리식염수인데 생리식염수는 뒤쪽에 있는 이런 약물들 또는 어떤 물질들을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 또는 그 주위 공간에 주입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이제 농축되어 있는 일종의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고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취약인데 마취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취약 맞습니다. 치과 치료할 적에 어떤 마취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 마취가 되는데 통증을 덜 또는 아예 못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드리는데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적에 보면은 마취 후에 침을 삼킨다거나 할 적에 근육까지 함께 마비, 일종의 마취 작용 때문에 사용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다가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의 마취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둘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농도를 좀 낮추어서 마취약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취약이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통증을 덜 또는 안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덜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도구가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환자분들이 종종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두 달 내내 열심히 맞은 환자분들이랑 그리고 두 달 동안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다른 성분만 열심히 맞은 환자분들이랑 결과는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스테로이드가 특히나 신경 차단술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 주치의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면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걸까? 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 효과 좋은 건 됩니다. 어떻게 맞든지 간에 물론 주사 맞는 동안에 더 아플 수 있고 덜 아플 수 있고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애초에 목적하는 신경통을 덜 아프게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리가 좋은 치료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은 효과를 좋게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일단 의사가 MRI라든지 주어진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병변의 위치와 정도와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더 효과적이고 어디가 피해야 될 곳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본 의사가 그 질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치료들도 올바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효과가 좋으려면은 의사가 영상을 잘 보고 안전한 것과 효과적인 것을 잘 찾아내고 난 다음에 질병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신경차단술을 잘 하는 의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자분들은 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느 병원 갔더니 신경차단술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 또는 신경차단술 어디 갔더니 금방 끝나는데 어떤 병원 갔더니 이게 10분이고 5분이고 계속 주사 놓고 또 찌르고 계속 반복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결국에는 그 의사의 손기술입니다. 경험과 기술들이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신경차단술을 잘하는 병원 또는 의사는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는 의사, 두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신경차단술 하는 동안에 덜 아픈 의사가 실은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난스럽게나 더 아프고 유난스럽게 더 오래 하는 의사가 있다면 실력이나 경험 자체가 조금 부족한 의사가 아닌가 의심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이 신경차단술을 더 잘하느냐, 제가 늘
환자분들이나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병원을 다녀보시면 어떤 병원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증상을 듣고 영상을 본 의사, 진료를 본 의사와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저 의사에게 신경차단술을 받는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가 신경차단술 자체는 진료를 보는 의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서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고 환자를 필요에 따라서는 만져보고 영상을 보았을 적에 어느 곳에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느 곳은 피해야 하고, 이걸 판단한 의사가 결국엔 주사를,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신경차단술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봤더니 의외로 잘 안 돼. 그럴 때는 차선책, 영상을 본 환자를 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요 부위가 1차적으로 시행했을 적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하겠지만 차선책으로는 여기다 해야지라는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는 의사일 텐데, 신경차단술만 하는 의사라면 그런 기초적인 정보, 증상에 대한 대안 혹은 신경차단술 시행에 대한 대안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진료를 직접 보는 의사가 신경차단술을 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차단술을 또는 직접 환자를 직접 본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신경차단술을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신경차단술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 의사인 나도 좁은 구멍, 신경구멍에다가 이렇게 주사바늘을 집어넣는 것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 환자도 너무 힘들어하더라,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번 신경차단술을 할 때는 그곳은 저는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자분의 어떤 피드백인데, 선생님 지난번에는 여기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또는 반대로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진다면은 어쩌면은 진료를 본 의사들도 신경차단술을 다음에 여기를 더 깊게 넣어볼까? 여기는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도 진료 방향이나 또는 진료 스타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어떤 수단이 되는데, 진료를 직접 보지 않는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와 진료를 보는 의사가 다르다면 이런 피드백은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치료는 아닐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진처럼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가장 좋은 거는 신경의 표면 또는 그에 가까운 곳에 약물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 상황에서도 신경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막 천공, 경막 손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적에는 실은 우리 주치의사라면은 대책 또는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좀 숨겨버린다거나 설명이 잘 안 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직접 진료를 보는 의사가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외과 의사에게 신경차단술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척추를 진료보는 의사는 수많은 과에서 수많은 의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 즉 척추외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는 결이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전쟁에 대해서 또는 요리에 대해서 운전에 대해서 책으로 공부하고 영상으로 공부하고 했다 하더라도 전쟁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 또는 운전을 직접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부의 양보다는 직접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잘 안다면 그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갔을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대처도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도 부족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의사들은 의대 과정이라든지 또는 수련 과정에서 인체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해서 실습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다 해봤지만 눈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하지만 저는 안구는 직접 만지거나 찢어보거나 안의 조직들을 직접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이비인후과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척추외과 의사들은 적어도 척추에 대해서는 피부부터 그 아래 지방조직, 근육조직, 뼈조직, 신경조직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뜯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잘라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차단술, 저희들에겐 별거 아닌 어떤 작은 조작밖에 안 되지만 그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이런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고 뜯어보고 하지 못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제발 신경 차단술을 받거나 받으려는 분들은 척추외과 의사에게 척추를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늘 강하게 주장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사를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환자분들 흔하게 하는 신경 차단술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신경 차단술 이후에 힘이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치의가 척추에다가 주사를 놓겠습니다. 이후에 다리가 이제 오징어처럼 말을 안 들어서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다리 힘이 빠지는 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신경 차단술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마취약이고요. 마취약의 농도가 특정 부위에서 더 높게 주사가 되거나 혹은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위와 또는 신경 껍데기 바깥쪽에 주사가 될 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신경 근처로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신경 안쪽에 주사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취약에 의해서 마취가 됩니다. 그럼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상황들은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신경차단술을 하게 되면 저희는 흔히 보는 일들이니까 환자분들도 너무 놀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길면은 한 대여섯 시간, 짧으면 한두 시간이면은 힘은 다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에 신경차단술 이후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너무 일찍 귀가하거나 운전 같은 걸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좀 당분간 조금 누워서 쉬셨다가 가시면은 대부분 돌아오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진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번개 치는 거. 차단술 하다 보면은 다리가 번쩍 들릴 정도로 번개 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나는 번개 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게 왔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느끼는데 요번에 번개가 치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 아닌가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 차단술을 할 적에는 신경 차단술을 사용하는 바늘이 신경에 가깝게 들어가다가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만큼 약이 신경에 가깝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번개가 치는 경우에는 힘이 빠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안 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쳤으니까 나쁜 거다 또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 이번에는 신경이 좀 더 가깝게 들어갔구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힘이 빠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셔 주시고 가끔 가다 보면 저도 번개 치는 거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일부러 푹 찔러 갖고 번개 불러드립니다. 원하시면은 번개 치게 해달라 요청하시면은 대부분 의사들이 신경 좀 가까이 들어가서 찔러 드릴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신경 차단술을 할 때마다 효과가 다르냐 또는 의사들마다 효과가 왜 다르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도 사람이고요. 신경차단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몸도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이렇게 찌르는 과정에서는 신경 약물이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더 얕게 들어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경험이나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 차게 되면은 꾸준하거나 일정한 경향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실력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덜 아프게 맞는 비결이 있을까? 신경차단술은 저도 맞아봤거든요. 아파요. 안 아픈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주사는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신경차단술을 하면서 덜 아프게 맞는 비결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를 믿고 맡기고 안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신경차단술을 하는 요 침대에 엎드려서 진행하게 되는데 엎드려서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슉 늘어뜨릴 때 제일 덜 아파요. 신경차단술도 결국에는 피부를 뚫고 근육을 뚫고 그 아래쪽에 뭐 인대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근육을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으면은 근육도 인대도 모두 긴장해 있어서 바늘이 들어갈 때 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은 완전히 힘을 빼고 엎드려 계시는 게 신경차단술을 할 때는 훨씬 덜 아프게 덜 아파야 신경차단술을 하는 의사도 조금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쭉 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있는 블로그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병원 영상에다가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지세상병원 장수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